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타자들 벨린저와 옐리치 두 선수는 벌써부터 MVP 경쟁 후보로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선수가 어떤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5월 9일까지의 경기를 기준으로 두 선수의 성적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클래식 스탯부터 먼저 비교해보겠습니다. 벨린저는 37게임 132타수 52안타 타율 3할 9푼 4리 홈런 14개 38타점 삼진은 23개를 당했으며 볼넷은 21개를 기록했습니다. 옐리치는 36게임 118타수 안타 42개 타율 3할 5푼 6리 홈런 16개 37타점 삼진은 25개를 당했으며 볼넷은 23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옐리치의 홈런을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옐리치는 홈런 16개 중 15개를 홈에서 기록 중인데요. 미러키 홈구장, 밀러파크가 타자 친화구장이라는 점도 조금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선수의 장타 능력 그리고 OPS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벨린저의 장타율은 7할 8푼 8리, 출루율은 4할 7푼 1리나 됩니다. 옐리치도 장타율이 7할 9푼 7리, 출루율은 4할 6푼 1이나 되는데요. 장타율은 옐리치가 조금 더 높고 출루율은 벨린저가 조금 더 높네요. 이 수치를 OPS로 환산해보면 벨린저는 1.259, 옐리치는 1.258, 그냥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수 장타율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벨린저의 순수 장타율 ISO 값은 3할 9푼 4리, 옐리치는 순수 장타율 ISO 값이 4할 4푼 1리네요. 장타 능력은 옐리치가 벨린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선수의 득점 생산 능력 그리고 득점 기대치 값을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벨린저의 시즌 WRC 플러스는 225, 그러니까 리그 평균보다 125% 득점을 더 창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옐리치의 WRC 플러스는 216, 리그 평균보다 116% 득점을 더 창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WOBA 득점 기대치 값도 한번 알아볼까요? 벨린저의 WOBA는 5할 0푼 4리, 옐리치의 WOBA는 4할 9푼 9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두 선수의 득점 기대치 값을 좀 정확히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스탯이 바로 RE24입니다. RE24는 이 선수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뽑아낼 수 있는 득점 기대치 값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벨린저의 RE24는 29.14, 옐리치의 RE24는 24.5입니다. 득점 기대치 값으로 볼 때, 득점 생산력을 볼 때는 벨린저가 옐리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선수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WAR이죠. 벨린저의 WAR은 3.2, 그러니까 대체 선수보다 3.2승을 더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옐리치의 WAR은 2.8, 대체 선수보다 2.8승을 더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WAR만 보면 조금 심심하죠?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일 두 선수가 투수라면 지금 팀에 몇 승을 기여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는데요.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승은 득점과 타점을 더해 12로 나눠주면 되며, 패는 타수에서 안타를 빼고 34를 나눠주면 됩니다. 코디 벨린저는 만약 투수라면 6승 2패의 투수로 팀에 기여하고 있고, 옐리치는 대략 5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스탯들로 비교해보면 장타 능력에서는 옐리치가 벨린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자 친화구장인 홈구장을 쓰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장타 능력은 옐리치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 생산 능력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는 벨린저가 옐리치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네요.